쌀 그 대신에 이제 반도체 쪽에 먼저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끼입니다. 삼성도 아껴요. 세 가지를 아끼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권영화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네. 최초로 개설된 네. 과정을 이제 올해부터 맡고 있고요.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라는 예. 걸출한 기업이 있으니까 예. 많은 분들의 관심은 어쨌거나 삼성전자 주가 예. 이걸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뭐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도 한데 예.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적자가 예. 예상된다. 예. 적자가 그렇죠. 나올 것 같다. 예. SK 하이닉스도 이미 적자고. 예, 맞습니다. 14년 만에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적자 또 네. 의외로 또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이제 이번 공학개미 운동 붐에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은 예. 그때 이제 분위기가 이랬잖아요. 뭐 예.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예. 뭐 반도체가 안 쓰인 데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계속 반도체는 예. 한때 또 공급 대란도 있었잖아요. 예. 반도체. 예. 지금도 있죠. 예. 예. 그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 반도체는 이제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 먹는 거라든지 뭐 네. 잠자는 거라든지 네. 입는 거라든지 이런 걸 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필수품이라고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전자 제품 보시면 PC 같은 경우도 뭐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교체해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네.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바꾸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수요와 꺾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산업이 재밌는 게 네.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네. 이제 철강이나 네.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풀 꺾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주춤하죠. 그 다음부터 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다르다는 얘기. 꺾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시장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성장한 네.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주로 이제 PC에서 많이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PC가 이제 다 포화 상태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랬고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사람들이 다 쓰고 있죠, 지금은. 네, 네.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또 스마트폰에 엄청나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였던 수요가 네.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과거에 성장하면서 꺾였다가 네. 다시 올라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동산도 이제 우상향한다 그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반도체도 꺾이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왜냐하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막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네. 보시면 이제 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계속 네.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4차 산업 보시면 전혀 없던 그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기자동차라든지 네. 메타버스라든지 네. 뭐 IoT라든지 새로운 게 예전에 없던 게 새로운 게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과거에 네. 보면은 그러한 수요가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그게 거의 3년 전, 뭐 4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수요가 예. 계속 증가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은 예. 그리고 수요가 생긴다는데 예. 왜 적자인 거야? 예. 왜 반도체가 갑자기 남아 돈다는 거야? 예, 예. 제가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시스템 반도체가 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뭐 비메모리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불황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나름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삼성이나 SK도 엄청난 실적을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뭐 SK 하이닉스도 많이 네.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80% 이상이 메모리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메모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타격을 심하게 받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재고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안 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예. 이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다. 맞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네. 아직까지 뭐 그렇게 꺾이는 건 아니다. 꺾이고 있지만 그 네. 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크지 않다. 그러니까 미미하다. 미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의 예.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그렇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주기가 있어요. 이게 네. 반드시 4년마다 네. 이제 주기가 옵니다. 네. 대략적으로 약간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불황이 네. 왔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20%가 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4년 만에 거의 온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재고를 쌓아놓은 다음에 팝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재고가 막 소진되죠. 네. 또 계속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재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또
캐파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네네. 뭐 팹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팹을 바로 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간이 걸려요.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찾는 데 많은데 뭐 공급해 줄 수 없으니까 계속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2년이 됐어요. 팹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또 새롭게 막 찍어내요.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 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또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4년 정도 주기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재고가 메모리 반도체 재고 많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떤 과정에 거쳐서 해소가 될까요? 이게?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이제 빠지는 거죠. 물량이. 지금 이제 불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사는데 내년 정도 돼가지고 수요가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PC도 바꾸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뭐 전기 자동차도 많이 산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또 이제 재고가 빨리 이제 소진되는 거죠. 그러면 다 소진되고 또 이제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감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빠르면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인텔에서도 지금 서버용 CPU를 출시했어요. 얼마 전에 2달 전에 사파이어 래피지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맞게 이제 메모리가 또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또 바꿉니다. PC를 바꾸고 새로운 전자제품을 또 바꾸게 됩니다. 서버도 마찬가지고 바꿉니다. 서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어떤 그 트래픽 이런 어떤 용량 메시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반드시 서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 짓는다고요. 그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납니다.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챗 GPT 있잖아요. 많이 인기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또 커요. 왜냐하면 챗 GPT에 쓰이는 게 GPU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폰 노이만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이게 뭐냐면 이제 CPU와 메모리가 같이 이제 탑재돼가지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CPU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메모리도 같이 이제 써야 됩니다. 세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메모리가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성능 HBM이라고 하는데 그 메모리가 많이 쓰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 전기 자동차가 지금 침투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시장 점유율은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침투율 이건 뭐냐면 고객이 사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보시면 10대 중에 2대는 전기 자동차를 산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단계 자율주행차가 조만간에 도입이 됩니다. 거의 완성차 기업들이. 그러면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전기 자동차도 계속 늘어나서 10대 중에서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5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200개 이상 쓰입니다. 보시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안 쓰였습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부터 지금 전기 자동차 안에 메모리 반도체가 200개, 300개씩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요, 앞으로는. 그렇지,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고가 남아도는 그 반도체들이, 그 메모리 반도체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성능이 다한다거나 뭐 업그레이드에 필요해서 교체수가 적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DDR5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지금 DDR4보다는 성능이나 뭐 에너지 효율 이런 게 뭐 두 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꾼다고요. 또 가격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보통 30% 이상 됩니다. DDR4보다. 그 수요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수요 때문에 하반기 때는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교체 수요와 이제 새로운 뭐 IT 기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완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재고가 이제 소진되고 그 과정 속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감산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물량 부족 사태라든지 적정 물량 이런 게 또다시 반복되는 거고 그럼 그때 또 반도체 올라가면 또 실적이 사상최대 나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사이클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4년마다 보통 주기가 옵니다. 보통 4년 주기다 이게. 그럼 이제 지금의 어두운 시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예, 보시면 삼성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불황일 때 투자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예, 맞습니다. 그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체제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껏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결정을. 또 현금도 많잖아요. 예, 돈도 많고요. 그래서 왜냐면 또 잘못되더라도 제가 책임지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 보시면 전문 경영인 체제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임기가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하다 보니까 투자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적자가 나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음 사람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또 잘못되면 어때요? 책임지고,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너 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네. 대만 정부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뭐 세제 문제 때문에 약간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네. 대만하고 비교하면 아예 다릅니다. 대만은 어느 정도냐면 네. 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네. 벼에다가 이제 네. 쌀을 키우기 위해서 네. 가뭄 때문에 쌀에 이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보시면 이제 공장이나 엄청난 네. 물이 많이 필요하죠. 예. 근데 쌀 그 대신에 이제 반도체 쪽에 먼저 투입을 했다는 거고요. 쌀을 버리고 예. 반도체 쪽에 물을 먼저 공급했어요. 예. 그 정도예요. 야, 우리나라 상상도 상상도 못하는 네. 일이죠. 그 정도예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먹여 살리거든요. 반도체 없으면 완전히 나라 망가집니다. 그렇게 성장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쌀보다도. 아마 한국에서는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많이 난리 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삼성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금 불황의 상황인데 물론 이제 아낍니다. 삼성도 아껴요. 아껴야 됩니다. 예. 네. 아끼는데 세 가지를 아끼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펩에 대한 투자입니다. 공장? 그 펩에 대한 투자인데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용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300조를 투자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지금 불황의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결단이거든요. 엄청난.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기업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전 세계 넘버원 클러스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300조 원을 과감하게 불황인 상황에서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인재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건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뭐 네. 예를 들면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네.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금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10% 정도. 근데 삼성은 오히려 인원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만 명 가까이 채용할 것 같아요. 네. 예, 불황일 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수월하죠. 그 예. 사람들이 왜냐하면 불황일 때는 좀 눈을 낮추거든요. 또 다른 기업도 안 뽑잖아요. 네,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이럴 때 네. 이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뭐 3년 지난 다음에 그때 분명히 또 네. 엔지니어 부족 사태 이런 게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뽑아 놓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R&D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시면 작년 말부터 이제 불황이 왔는데 하반기부터 네, 네. 작년에도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R&D 투자가 한 10% 정도 늘었어요. 재작년보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최고를 아마 갱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예전에도 보시면 삼성이 1990년대 초반에 그때도 엄청난 불황이 왔었거든요. 네, 메모리에. 네. 보시면 그때 이제 주로 펩에 쓰이는 그 웨이퍼가 150mm였어요. 네. 근데 그때 과감하게 삼성에서 네. 200mm 웨이퍼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1993년도에 넘버원으로 메모리에서 네. 올라섰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 떨어졌죠. 네, 네. 매출이.